2월 17일 오늘 세 번째 영상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개가 아니라 녹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왼쪽에 재무장관이죠. 지금은 자, 썸네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썸네일 그냥 생각 없이 어그로용으로 끌지 않습니다. 제 지식과 그 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전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썸네일에다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던지지만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자, 비트코인 100% 상장 폐지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죠. 강력한 시그널이 터졌습니다, 오늘. 이거 필독하십시오. 미국 달러 부채 폭탄 제거용으로 쓰이게 될 확률이 99.9%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99.9%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보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대한민국은 여기서 빼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요, 이제 좌파 우파잖아요, 따지고 보면. 얘네들은요, 거의 공산당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뭐 민주 뭐 민주화 뭐 이런 이렇게 좀 극대극으로 이렇게 딱 나눈다 그러면 굳이 표현을 해서 꼭 나눈다라고 하면 이 원래 공산주의는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권을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뭐라고 해? 아, 내가 더 이상 표현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당이 어떤 스타일로 어떤 역사관, 어떤 세계관을 갖고 나라를 움직이는가? 그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단과 목적을 안 가리는 거의 공산당 국가하고 비슷한 그런 체질을 이러면 또 제가 또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화당은요, 얘네들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양반이야. 그러니까 채통 따지고 체면 따지고 뭐 윤리관 따지고 지랄하고 앉았다. 정권은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정권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그 추구하는 그 이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짜여진 틀 안에서 아,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거, 아니, 정권을 뺏느냐, 죽느냐, 이거의 싸움에서 앉아가지고, 뭐, 양반처럼 앉아가지고 양반 다리 탁 걸치고 앉아서 체면 치레나 하고, 이게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작년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아, 작년이 아니라 몇년 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꿰뚫으셔야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XRP 생카서? 왜? 이렇게, 종말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이게 민주당의 특성이에요. 미국 민주당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사람들. 아무튼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오로지 국가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데, 그 다음에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에요. 자, 우선인데, 어떻게
국가의 이익을 도모를 할 것이냐, 방법론이 다릅니다. 민주당하고 트럼프 공화당하고는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어야 돼요. 자, 후지산 폭발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 SBS였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아침서부터. 그런데 이 폭발 가능성 후지산 이거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요. 그냥 우연히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천재지변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했을까요? 2022년도 1월 3일입니다.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72편, 후지산의 대폭발과 인플레이션, 디커플링, 신호탄이 될 세계 단일 통화의 종목명을 나는 꿈속에서 네 번째 보았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2022년도 2월 13일, 제 얘기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보세요. 2022년도 2월 13일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하늘로 솟구치는 미사일 소리를 들었다. 내가 푸틴이라면 나는 100% 우크라이나 침공한다. 그때 당시에 한겨울에 탱크가 막 이동하고 그랬을 때, 뭐 전쟁 날 거냐 안날 거냐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다들 모든 언론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꿈속에서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썸네일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다 공개가 된 거니까 내가 푸틴이라면 100% 침공한다. 저는 하늘에 명을 받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대로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연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훗날 세월이 지나서, 자, 여기 비트코인 100% 상장 폐지 휴지 조각될 것이다. 강력한 시그널 터졌다. 필독해라. 미국 달러 부채 폭탄 재고용이다. 자, 그래서 이 여자가 오늘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를 친양하는, 찬양하는 그런, 국회의사당 앞에서 쇼를 벌였죠. 이게 다 여러분들 이런 걸전 세계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접니다. 최초입니다. 최초예요. 저는 뭐 오래전서부터 이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되는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메시지 드리잖아요. 나를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진다. 때가 되면 그 신호탄이 언제 뭐로 어떤 신호로 터질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경제 금융학으로도 그게 만들어질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저랑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큰 떼돈 벌고 다 빠져나와라. 미리 신호탄을 주게 될 텐데요. 자, 이런 이야기가, 제가 이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이게 여러분들 우연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땅.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리셋을 하는 선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2021년도 1월 30일 날, 꿈을 꾸고 깨어나서, 그레이트 리셋을 대한민국에서 통째로 하는 선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친 듯이 녹음을 해서 올려라. 근거 자료를 만들어라라는 이야기죠. 2022년도 1월 30일 날 하늘에서 소리를 듣고 이 영상물을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했습니다. 훗날 제 이야기대로 아마 세상이 움직이게 될때 여러분들은 훗날 세월이 지나서 이 영상을, 야, 제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야, 저 사람,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 맞구나. 라는 거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또한 번, 2월 13일이죠.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선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8편. 예, 8편이죠. 여기 7편, 8편. 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략에는 바이든과 푸틴의 물밑 거래가 있다. 암암리에 주고받은 선물. 자, 그리고 세계 대공황은 시작됐다. 푸틴은 근본이제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 바이든과 푸틴,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든 푸틴은 세계 경제 폭망을 원한다. 세계 단일 통화의 출현이냐, 달러의 붕괴냐.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주당 1억 원짜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주당 1억 원. 여기에서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에서 보여드릴게요. 나는 이 주당 1억 원짜리의 코인을, 자, 여기 세계 단일 통화면 하늘에서 다섯 번째, 자,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 주당 1억 원입니다. 세계 단일 통화. 여기 세계 단일 통화의 출현, 주당 1억 원입니다. 자, 이거 이제 오늘인데요. 자, 저는 여기에서 후지산 대폭발. 이게 꿈속 이야기입니다. 꿈속 이야기. 자, 이 포스트 내용 보십시오. 후지산의 폭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붕괴도 멀지 않았다. 알트코인의 시세 폭발도 그다지 멀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려준 이 종목은요, 땡땡땡 코인입니다. 주당 1억 원짜리 코인입니다. 자, 앞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만 명이 넘었는데요. 후지산 대폭발 시기, 훗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제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은 훗날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케이다이아 팁스 코인이요. 주당 1억 원짜리는 가야 되는데요. 그죠? 주당 1억 원짜리는 가야,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리셋을 하든, 지랄을 하든, 나발을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죠? 케이다이아몬드 코인, 이 팁스 코인이 주당 1억 원이면 돼야,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리셋을 하든가, 지랄을 하든가, 나발을 하든가 하죠. 그죠? 저는 모릅니다.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영상물을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 대한민국을 그레이트 리셋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뭐 하늘에서 미리 다 예언을 해준 거니까,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케이다이아몬드 코인이 주당 1억 원짜리는 가야, 뭐, 제가 욕좀 하겠습니다. 뭐, 씨팔 세상을 바꾸든가, 지랄을 하든가, 나발을 하든가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언제, 어느 세월에 이거. 참, 이 팁스 플랫폼, 어느 세월에. 때가 되면, 적금 속 이야기가 맞다면, 틀림없이 주당 1억 원짜리의 세계 단일 통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일이 실화로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건 제 막연한 꿈입니다. 하늘에서 뭐 예언해준 꿈이니까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도 안 믿는데 하늘에서 그런 꿈을 내려준 당사자가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단,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부자 안 만들어 드립니다. 이 팁스 플랫폼,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팁스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들어오셔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인도에서 인도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들어와서 지금 코인을 채굴하고 있는데요. 아, 아주 그냥 질적으로 좀 무식합니다. 애들이 좀 멋있게 좀 하지. 자, 팁스 코인 홍보. 자, 웹3 팁스 플랫폼 리워드 글로벌 플랫폼. 자, 바람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는 분한테는 훗날, 하늘의 뜻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요. 그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저랑 인연의 고리를 만드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혜안이 있는 사람은 저랑 인연이 될 것이고요. 무식한 사람들은 저랑 인연이 안 되게 될 겁니다. 저는 당신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센스가 저 배우, 저 가수를 좋아한다고 치는데, 저 사람이 A 후보를 지지한다고, 야, 나도 A 후보 지지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없어. 근데 미국에서는 유명한 친구들이 추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달하는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만 봐도, 팔로워 숫자만 봐도,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인기가 있나? 안녕하세요. 디지털마케팅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왜 할까요? 그냥 우리가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유튜브에 돈을 버는 분들도 있고요. 그쵸? 그런데, 본명이 사실은, 우리가 저는 유튜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취미생활로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올린다든지, 혹은 내가 어디 좋은 데 갔는데, 아니면 맛있는 거 먹었는데, 그런 것들 영상으로 찍어서,
한반도에 적화통일, 북한이 지향하는 거예요. 미국 한반도에 적화통일, 북한이 지향하는 거예요. 미국을 한반도에 몰아내고 대처하면 거기서 싸워야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면 우리는 세계 최강하고 억지로 가난히 한다. 이번에는 남북한 자세가 들어와서 북한과 한국을 병사에서 묶일 수 있는 무기는 어느 정도 차이 나네요. 북한이 이제 권력수에서는 128만으로 50만이 엄청나게 차이나지? 네. 엄청 차이 나네요. 엄청 차이 나고 되게 노동력이 차이도 있고 뭐 노력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북한은 뭐 전부레이과 전병렬 간부와 뭐 이렇게 일쳐왔던 국가기 때문에 병영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병영국가는 뭐 북한은 762만, 우리는 300만, 공원 인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병력에서는 엄청난 차이 난다. 그 다음에 탱크스, 우리가 얘기한 6.25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탱크스 전차를, 전차. 그것도 우리가 이 절감하고, 그 다음에 자주포, 뭐, 그 다음에 방사포, 이런 거는 우리가 숙적으로 보면 뭐, 3분의 1, 2분의 1, 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6분 같은 경우는 뭐 장갑차, 경로 치료 날려는 이런 거는 그것만 좀 숫자가 많아요.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항공수가 뭐 전투하면 740척, 우리는 140척, 엄청날 차이죠. 잠수함도 보면 780척이면 우리는 25척 차이가 나. 공군 같은 경우도 뭐 항공도 880척, 우리는 400척이고 많이 차이가 나. 그런데 사실상 청문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성능에서는 낮춰진다. 특히 성능으로는 뭐 K9 거북이나 뭐 우리 잠수함, 그 다음에 공군의 F-35 이런 것들은 엄청난 전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적으로는 열세 않아 성능으로 압도하다. 그다음에 그 성능 중에는 감시 적탄 능력, 견제고 견제수를 이기고 전자적 능력을 우리가 압도하죠. 근데 아무리 또 기술력 뛰어나도 실제 앞에 장소가 없다고 막 쏘면 우리가 뭐 다 욕을 하고 마구 듣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방어를 제대로 못했던 거는 있어봤던 거예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원래 시리아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로켓이 로켓을 방어하게 만든 게 아이언돔이라는 유격 미사일. 그게 90% 이상의 적중률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쏴고 치다보고 쳐다보고 있을 때 어디서 날아올 것이다. 1차전 분리할 때 그런 거고 갑자기 오늘 전화방에서 날아오면 앞뒤 전화에서 날아오면 못 맞는 거예요. 유로시탄 한계에 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논란이 대상이 됐던 게 하마스에서 5천 발을 거의 동시에 쐈어요. 그걸 어떻게 다 막아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불량 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공자와 방어는 방어가 훨씬 돈이 많이 들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북한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사전에 포착하고 전쟁 징후를 판단하고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이런 전략을 취해야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뻔쭈가 쓴 헤드들이라도 플라이트 여러 명이 받아들이면 지잖아요. 이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하려면 사전에 주물의 길을 못 나오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전략을 추가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 북한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서 우리가 핵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핵이 이렇게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핵무기 제외하고 제일 무서운 게 북한의 미사일을 스커드 미사일을 러시아에서 가져다가 이제 다발을 시작을 이집트에다 6개가 했는데 이 미사일 종류가 한 20, 30종 돼요. 단거리 미사일부터 화성 18호, 뭐 ICBM, 미국은 뭐 15,00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양희 전문가님.